7시 정도거든요. 7시가 안 됐지. 지금 6시 40분인데 이제 버스 타고 포카라로 이동해서 일단 마르데 히말 트레킹을 하고 이제 타프렉이라는 마을로 가서 이제 학용품 나눠주러 가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 또 만나요.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이동! 사람들이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각자 저마다의 직업으로 향합니다. 누군가는 청소를 하고 누군가는 호텔을 엽니다. 네, 이제 택시 타고 이제 버스 정류장으로 갈 거예요. 어, Shankar, have tea. Sounds good. Yeah. I'm gonna there. Okay. Namaste. Namaste. How are you? Great. Yeah, good.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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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aste. Namaste. How are you? I'm fine. Oh, very good. What is this camera? It's camera for making documentary for Nepal. Oh. I'm a travel writer. Good. And my name is Chungman. Chungman. Yeah. How? What's your name? Ram. Ram. Yes. Ram. Yeah, Ram. Ram. Nice to meet you. Yeah. Nice to meet you again. How? Guide. Okay, guide. Yeah. Let's go. I was so sleepy. Zang? How can I say let's go? Zam zam. Ah, zam zam. Zang zang, yeah. I remember now. Namaste. 택시를 타고 포카라로 향하는 버스들이 있는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가져온 아침을 대충 먹었어요. Cheers. Our breakfast. 네, 샹커랑 이제 we are gonna go. 전날 미리 사둔 빵을 아침으로 먹었습니다. 버스비는 약 700루피, 그리고 포카라까지는 약 8시간이 걸립니다. Now I meet handsome guy. His name is Shankar. We are going to the Pokhara. Tomorrow we are going to Maldives. There is one friend. His name is Tommy Cruz. He is running a hotel. So we are going to meet him and I'm going to go 4,500 kilometers. Meters, sorry. Yeah. And I'm going to show it is good how many times you have donated blood. The health is nice. Zam zam! 길가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 그리고 버스를 운전하는 사람, 그리고 버스에서 돈을 받는 사람, 움직이지 않는 선풍기, 그리고 물 한 병이 주어집니다. 자, 이제 포카라로 가는데 피곤합니다. Sleepy, so sleepy, Shankar, sleepy. 잠깐 쉬는 시간에 여기서 이제 뭐 아침 겸 군것질 하시는 분들도 있고 식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포카라로 향하는 버스는 화장실과 식사를 위해 몇 번씩 멈춥니다. 저도 허기를 달래기 위해 바나나를 하나 구입했어요. 다시 달리는 버스, 그리고 아침 식사를 위해 또 한 번 버스는 잠시 멈춥니다. 뷔페 음식을 즐기는 관광객들도 있고요. 저는 뷔페 옆에 있는 로컬 음식점에서 네팔 전통 음식인 달밭이라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네팔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네, 맨손으로 식사를 하는 분들도 종종 볼 수 있어요. Where are we now? Googling and we left to Pokhara 92 kilometers. Oh, yeah.
약 30분 동안 주어지는 점심 식사 시간. 저는 이번에는 뷔페 음식을 먹기로 했는데요. 뷔페 가격은 네팔 루피로 350루피. 한국 돈으로는 3,500원에서 4,000원 정도 하는데요. 원하는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뷔페. 우연히 버스에서 만난 한 한국 여행자와 대화를 하게 됐어요. 카트만두는 어디 먹으셨어요? 저 타멜. 타멜에서. 호텔 이름이 뭐예요? 호텔 하울릴레오. 거긴 1박이 어느 정도예요? 이게 물건을 사는데 잘 잘리셨네요. 네? 사는데 행복해요. 몸을 찍는데. 대화가 끝난 후에 그도 우리와 함께 동행해서 마르디 히말 트레킹을 가기로 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다시 한번 힘차게 포카라로 향합니다. 네, 포카라 거의 다 와가는데요. 바로 운전석 옆에 앉을 수 있게 됐어요. 저기 제 친구 샹커 보이죠? How you feel, bro? Yeah, 아침 7시 반에 카트만두에서 버스를 타고 현재는 오후 4시. 아, 드디어 저기 보이는 히말라야. 아, 드디어 이제 포카라에 거의 다 와가는데요. 아, 한시라도 빨리 히말라야를 가까이서 보고 싶어요. 네, 포카라 버스 정류장 도착해가지고 이제 네팔 친구의 다른 친구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내주신 이제 학용품은 여기 위에 있고요. 버스를 타고 포카라 버스 정류장에 도착한 저희는 다른 네팔 친구들을 기다리고 그 다음 택시를 타고 포카라에 있는 한 호텔로 향했습니다. 페와호수가 있는 네팔 제2의 도시 포카라. 포카라는 포카리라는 네팔어에서 유래했는데요. 포카리는 호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치즈. 예, 마르디파이. Let's go. 장장. It's a video. It's a video. Yeah. 아, 저 샹커랑 이제 우리 포카라 호텔에 도착해 가지고 비디오인지 몰랐네. 네, 뒤에 보시면은 이제 포카라가 쫙 보이는데 네. 해 가지고 있습니다. 5시예요. So while you eat it, cut my part, okay? Why? Because I look very weird in that part. But you look handsome, guy. No. 호텔에서 잠시 휴식을 취한 후 우리는 밖으로 나가서 연말 파티를 즐기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다음 비디오에서 연말 파티를 보여드릴게요. 안녕!